근데 어디로 가냐 근데? 내가 아, 그러니까. 이 동네가 나 처음이라. 나도 여기 처음이라서 보자 한번. 이 근처에 좀 북적북적 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되겠다. 학교 근처에 한번 가보자. 그래, 학교 찾아봐, 학교. 그 길 안내 좀 해봐봐. 아씨. 이거 도대체 어디야? 여기 성북구지? 그렇대, 미아가 어디지? 미아, 미아. 진짜 어떤 얘기야? 어, 여기, 여기 써있네. 미아 사거리. 여기 미아 사거리야? 어. 아, 성북구 이쪽 조금 들어가면 연예인들이 많이 살 텐데. 진경 누나 살고, 홍진경 누나 살고. 아, 진짜? 어, 애기 있으시잖아? 라일이 있지, 라일이. 연필 팔자. 바쁘실 것 같아. 없을 것 같아, 심심해. 심청맨 그림 다시 안 그리나? 연필로 그릴 텐데. 어? 오빠, 그림 그리는 사람 스케치 해야 되잖아. 그리고 우리 판매 전략을 세워야 돼. 이게 제일 안 나가는 게 뭐예요? 정글 불격 이런 고전무용 왕 대나무 물 연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개당 가격을 매기면 안 돼. 알아? 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너 그럴까? 편의점이 그걸 왜 하는데? 그게 매출 상승이 엄청난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연필을 두 개 사면 연필 깎이를 주는 거. 어 그러면은 수지 타산이 그런 맞지?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필은 털고 그럼 어때? 물총 같은 거 샀으니까 이한테 팔아야지. 이 이걸로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까? 물어보고 만약에 막 물총 갖고 노는 데를 갔는데 남들 다 쓰는 그 물총 쓰면 그래. 너무 평범하지 않냐. 혼자 인싸가 돼보는 거 어떠냐.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까? 리미티드다 이거 진짜 이제 안 나온다. 기세로 팔아야 돼 기세. 전구 만들고 하는 거. 저건 어떻게? 그거는 다 우리 N한테 팔자 N. 이제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시켜줘요.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가 안 나오고 막 뭐 어디 바꿔져. 고립이 됐어. 자연재해로 인해서. 그랬을 때 이 가방 하나만 갖고 있으면 손전등을 다 만들 수 있다. 그때부터 생존의 시작인 거지. 맞아. 와, 이 오빠 장사하면 잘하겠다. 아, 그 자극점을 이제 자극을 해야지. 일단 오케이, 전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.